11번이에요. 이번 주제는 비즈니얼 사이퍼라고 하는 상당히 재밌는 암호화 메커니즘이죠. 비즈니얼. 비즈니얼은 위키피디아 들어가 보시면은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16세기의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시절 사이퍼를 조금 보완한 그러한 알고리즘을 구성을 했어요. 그게 비즈니얼 사이퍼입니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퀴즈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퀴즈를 한번 풀어보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는데 그런데 쉽게 바로 답을 낼 수는 없어요.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케사르 방식, 그러니까 시즈 방식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숫자가 있습니다.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어떤 숫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0에서부터 9까지 숫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가정을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일련의 숫자를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이에요. 얘는 밥이고 밥이 앨리스에게 숫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앨리스 어떤 숫자를 뭐를 보내줄까요? 456이라고 하는 숫자를 앨리스에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456이라는 숫자를 내가 앨리스에게 보내줬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브가 중간에서 456을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비 앨리스한테 456을 보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모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는 거죠. 456을 보냈다는 것을. 그 시즈가 생각하는 방식. 시즈가 자기 군대 전쟁을 할 때 부하나 동료 장군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숫자에다가 혹은 글자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더하는 겁니다. 4, 5, 6에다가 3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4, 5, 6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4, 5, 6이 3을 더하면 4에다 3을 더하면 7이 될 것이고 5에다가 3을 더하면 8이 될 것이고 6에다가 3을 더하면 9가 되겠죠. 그죠? 조금 더 재밌게 볼까요? 이번에는 4, 5, 6이 아니라 7, 6, 8이라고 합시다. 거기 다 3을 더하도록 하죠. 3, 7에다가 3을 더하면 10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은 여기 없죠? 10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제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7은 3을 더하면 제로가 되고 6에다가 3을 더하니까 9가 되고 8에다가 3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8에서 3을 더하니까 다시 돌아야 되겠죠? 9 왔다가 0 왔다가 1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로테이션. 이걸 랩핑이라고 얘기합니다. 1. 0, 9, 1을 보내주는 거예요. 0, 9, 1. 그럼 데이브가 중간에 0, 9, 1이라는 숫자를 보더라도 밥이 768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 하는 아주 단순 명료하고 아주 천진난만한 암호화 메커니즘이고 그 당시에는 이게 먹혔단 말이죠.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도저히 091로를 봐가지고 어떤 숫자를 보내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이걸 알파벳에다가 이제 보내는 겁니다. A, B, C 쭉 해서 X, Y, Z, X, Y, Z 다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A는 0로 하기로 하고 B는 1, C는 2, 그리고 X는 24, 23, 24, 25 이렇게 알파벳이 26개니까 이렇게 번호를 매긴 겁니다. 매긴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시즈 방식에 시즈가 앨리스에게 카, CAR 버스라고 그럴까요? 버스 타고 집에 오라고 버스라고 하는 말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버스. 자, 버스를 그냥 보내면은 데이브가 있다가 밥이 버스를 타고 간단 말이구나. 그럼 버스 중요성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밥을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오를 다하자는 겁니다. B에다 오를 다니까 B, C, D, E, F. 얘는 F가 될 것이고 오는 너무 많다. 3만 답시다. 그럼 B, C, D, E가 되겠죠. 얘는 E가 되고 U는 U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V, W, A, B, C, D, S, W, S, U. U 다음이 뭐예요? S, 버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U, V, W, X가 되겠네. 아, 어렵다. 제가 영어가 좀 약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S는 어떻게 되나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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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V가 되겠네. 이렇게.
EXV 맞는지 모르겠다. EXV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앨리스에게. 그죠? 그럼 데이브는 EXV라는 글자만 봐가지고는 이게 버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먹혔단 말입니다. 로마 시대 때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 게 이게 시즈 방식입니다. 시즈 방식인데, 여기에 좀 문제가 좀 있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There is a house on the rising sun.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문장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내주게 되면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딱 보면은, 이 글자가 한 글자고, 앞뒤에 빈칸이 있고, 그런데 얘가 E로 바뀌어 있다. 그러면 얘는 A가 E로 바뀌었을 테니까, A가 E로 바뀌었으면은, 4를 또 추가한 거구나. 그러면은, 5를 추가했나? A, B, C, D, E. 4를 추가했구나. 4를 추가했으면은, H도 뭔가 있으면 이건 또 4를 추가한 것이고, 얘도 4를 추가한 것이니까, 원문은 아마도 이러이러한 것이 원문이겠다라고 눈치 좋은 사람들은, 눈썰미 있는 사람들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시간, 두 시간만 고민하면은 암호화되어 있는 걸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한 방식이 이제 디즈니어 방식이에요. 디즈니어 방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대문자로 적겠습니다. There is a house on the rising sun. 똑같은 얘기 좀 전에 썼던 문장입니다만은 일단 띄워쓰기를 없애버렸죠. 그죠? 띄어쓰기를 없애버리고 그런 것 일단 다 대문자로 바꿔주고 그죠? 대문자와 소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대문자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즈 방식은 하나의 숫자 3이면 3, 4면 4 E에다가 버스에다가 버스가 있으면 여기다가 B에다가 3을 추가했으면 U에도 3을 추가하고 S도 3을 추가하고 이렇게 다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즈니어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넣는 겁니다. 단어. 그래서 고랭이라고 하는 단어 생각해 볼까요? 고랭.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니까 T에는 G를 더하고 H에는 O를 더하고 쭉쭉 이렇게 여섯 개를 하나씩 매칭을 시키는 거죠. 매칭 시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여섯 개에다가 또 다시 고랭을 적용하고 다시 또 여섯 개에다가 또 고랭을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고랭이 로테이션 되면서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간단하죠? 그 비즈니어 방식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글자를 시즈 방식은 하나의 글자만 뭐 3이면 3, 2면 2, 그죠? A에다 2를 추가하면 C가 되는 거고, 그죠? B에다 2를 추가하면 D가 될 것이고 C에다 2를 추가하면 E가 되고 어쨌거나 모든 글자에다 똑같은 숫자를 추가해서 새로운 알파벳을 찾았으면 비즈니어 방식은 이렇게 1년에 이걸 키워드라고 얘기합니다. 키워드를 써서 로테이션 하면서 붙여넣는 겁니다. 이게 비즈니어 방식이에요. 이게 나중에 암호화에 끝내지만 다 비슷합니다. 이게 크립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립토그래피 요거 여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뭘 하느냐니까 블록체인으로 공부하게 돼요. 블록체인에도 이게 쓰이고 다음에 디지털 시그너처에도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죠? 그리고 웹 시큐리티도 들어가게 되고 등등등 그 용도가 무궁무진한데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즈니어 알고리즘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여기다 약간 수학적인 내용, 고차원적인 수학 공식을 적용하면은 요즘 쓰고 있는 그런 암호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인 메커니즘 그래요. 자, 비즈니어 방식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를 하셨으면은 예제가 상당히 좋은 예제가 있습니다. Disciple Go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시면 이러한 것을 고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적용했을 때 원문에다가 적용했을 때 암호화 시키니까 이런 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게 나왔으면은 그렇다면은 원문은 뭐였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 키워드는 원래 보내는 사람, 메시지를 보낸 사람하고 받는 사람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이 이 키워드를 알게 되면 다 해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비밀이 지켜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고랭이라고 하는 키워드. 알게 됐으면은, 이런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면은, 이게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원문은 뭐였겠는지, 그걸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라는 겁니다.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알파벳 A는 어떻게 되나요? 알파벳 A, 대문자 A입니다. 대문자 A의 아스키 값은 65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Z죠. Z의 알파벳 얘는 90이에요. 90. 그러니까 90-65 하니까 25가 되죠. 25가 되니까 0에서부터 25. 이게 알파벳 A부터 Z까지 26글자의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죠? A부터 Z까지 26개 글자에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 A에서 2를 더하면은 C가 되겠죠. 근데 Z에다가 2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로테이션에서 돌아와서 A, B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요 개념을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다 몽땅 다 집어넣어서 한번 요 답을 한번 내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천천히 이걸 뭐 제가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Decipher라고 하는 요 앱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라는 것이 첫 번째 예제입니다. 모듈러스를 써야 돼요. 모듈러스를 써야지 로테이션 빙글빙글 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제는 Cipher입니다. 이런 Your Message Goes Here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키워드 고랭을 넣어서 한번 암호화 시키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제에 반대죠. 그죠? 근데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빈칸을 없애고. 빈칸을 없애야지 상대방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얘를 대문자로 다 바꿔주고. 그죠? 대문자로 다 바꿔준 다음에 각각의 글자를 첫 번째 글자에는 G를 더하고, 두 번째 글자에는 O를 더하고, 세 번째 글자는 L을 더하고, 이렇게 로테이션, 고랭 다 썼으면은 여섯 개 글자를 썼으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여섯 개 글자의 고랭을 또 추가를 하고 SSGE 고까지 되겠네요. 또다시 6개 글자에다가 또 고랭을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고랭이 키워드가 빙글빙글빙글 로테이션 돌면서 적용되도록 포 문장을 쓰면 되겠죠. 자, 포 문장을 써서 한번 이런 코드를 구성해 보십시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죠. 한두 시간 먼저 고민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답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Decipher Go도 있고 Cipher Go라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나중에 아주 짧습니다. 짧은 코드니까 나중에 보고 그 전에 먼저 머리를 썼어. 그리고 데이터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코드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